두 번째 주제, 나의 키스 점수는 10점 만점 중 몇 점일까? 예, 허정 씨가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조명 봐라. 키스란 상대 입에 자기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하는데요. 우리말로 입맞춤 혹은 전문, 합구라고 하죠. 조선시대 문헌에도 키스를 뜻하는 전문, 합구가 종종 나오는 걸 봐서는 키스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. 신윤복이 그린 머리와 미래를 봐도 키스하는 선조들을 볼 수 있고요. 그렇다면 대체 인간은 왜 키스를 하는가?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. 그릇이 없던 시절에 엄마가 아기에게 입으로 음식을 전해주던 데서 키스가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고요. 최근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실린 주장은 이게 말이 되니? 입 크기를 측정하려고 서로 입을 맞대다가 키스로 발전했다는 건데요. 원시사회에서는 고기를 쉽게 뜯을 수 있도록 입이 큰 게 유리했기 때문에 입이 큰 사람을 아무래도 선호했다는 거죠. 아무튼 우리는 키스를 할 때 혀와 입술의 격렬한 접촉만으로 도파민을 5배 이상 늘리면서 쾌락에 빠진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키스 점수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? 자, 허지웅 씨의 친절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. 합구. 자, 벌써 유성 씨가 흥분하게 하시네요. 웃음이 그냥? 감정이신가 봐요. 막 정신감이? 뭐 여기서는 뭐 나를 위한 시간인가 봐. 못 참는 거죠, 얼굴이. 아니, 이래서 나를 섭외했구나 이런 느낌. 10점으로 되나? 전 개인적으로 9점? 9점. 네. 아, 저도 10점이란 뜻이죠? 제가 맺은 건 아니고요. 네.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약간의 겸손을 부리셨네요. 9점. 10점 맞으면 9점. 이게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거라. 자, 성규는 마지막에 할 거니까 잘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떻게 대답할 건지. 이상민 씨는? 네. 저 10점. 아, 10점이요? 아, 자신 있게 10점이라고 얘기해요. 10점. 근거가 있나요? 랩을 잘해서는가? 일단 키스를 가장 키스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시기. 언제 하느냐. 그러니까 타이밍. 그러니까 뻔히 나 키스할게 하고 다가가는 건 키스가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냥 그 김치 먹다가 제가 왜 그러냐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첫 키스를 당했어요. 근데 담배 키스로 당했어요.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전 담배를 안 폈고 여자친구는 담배를 폈어요. 근데 저는 그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LP를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음악 들려줄게 해가지고 그 당시 조정현 선배의 슬픈 바다를 다 틀어놓고 음악을 둘이 듣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담배를 폈어요. 그러다가 나한테 그러니까 눈 감아보라고, 눈 감아봐, 맛있는 거 줄게 이러는 거예요. 맛있는 거 줄게요. 네. 그래가지고 눈 감았어요. 근데 갑자기 입술이 왔는데 뭔가 입에 들어오기 시작해요. 연기가 들어오고. 그러니까 이거예요. 하면서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일단 목에는 걸렸고 기침을 해야 되는 참아야 돼요. 근데 그게 점점 가서 더 이게 막 세지는 거죠. 와, 그 짜릿함이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당한 거라 그때 그 생각이 너무 강해서 키스는 타이밍이다. 알겠습니다. 어쨌건 본인은 10점. 이분 되게 프로신 것 같아요. 내가 10점. 이 얘기 막 하는데 수집하는 거, 자료 그러니까. 수집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줄게 그 멘트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. 맛있는 거 줄게. 성규 왜 그래? 목이 딱딱해졌어요? 아니.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뭉쳐가지고 뭉치면은 딱딱해지고 풀어줘야 돼. 맛있는 거 줄게. 임시영 씨는? 나 이상해지고 있어. 이거 괜찮지 않아요? 아니 되게 괜찮아요. 저희 좋죠. 아 그럼요. 뭐 솔직하게 하고 저희 프로그램 또 시청률 올라가고 또 본인 내장되고 뭐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본인이 판단하기 조금 그런 거잖아요. 내 멋대로죠, 내 멋대로. 내 멋대로라면 그냥 자신감 있게 10점 하고 싶은데 네. 양심상 그건 한 8점? 8.8점? 양심상 네, 8.8? 8.8? 8.8. 자, 성규! 몇 점이라고 생각해요? 제가 키스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지만 옛날에 한창 좀 할 때는 어렴풋이 나는데 데뷔하기 전인가? 당연히 데뷔하기 전이겠죠. 데뷔 후에 키스하는 아이돌이 어딨어요? 어,
나름 뭔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1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. 오. 그래, 패기 있게. 좋네요. 말 나온 김에 우리 MC들의 키스 점수. 네, 신동엽 씨부터 시작하시죠. 궁금하다. 저요?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8점. 입에 하는 키스는 8점이다. 볼에 하는 키스는? 훨씬 더. 그쵸, 그쵸.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도 뽑으면 많이 아빠로서. 아, 나 이런 것만 배워갖고 큰일 났네, 형한테. 8점. 예. 자, 한번 가볼까요? 생각나는 대로 하자. 너 뭐? 난 모르겠어. 이상한 루머 있는데 자꾸 둘이 쳐다보는 거 봐. 야, 서로 대답해 주자. 아니, 자꾸 둘이서 몇 점으로 할까? 계속 그러잖아요. 저는 쩝쩝거리지 말고 몇 점? 전 뭐 9.8? 9.8. 저는 한 번도 안 빼놓고 사귀었던 여자들이 다 제 입은 다른 용도보다는 키스하려고 만들어진 입이다라고. 되게 두께감이 좋대요. 그러면 나는 그러면 8.9점 할래. 뭘 그렇게 상대 대답에 따라서요. 그냥 본인 아니 부끄러워서. 뭐. 아니 뭐 점수가 내가 매기는 게 뭐. 김소연 씨. 그 점수 말하기 전에 아 아주 그거 보면 빵점이에요. 저는 8.5. 8.5. 네. 그래 이게 참 뭐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야, 그래. 야 차라리 누가 여기 한 명이 딱 있어가지고 그거 좋다 한 명이 점수 또 박스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니면 8.5? 아니면 뭐 사람이 아니라도 되잖아 4.5 그 일본에서 그런 기계 많이 만들어 더미 기계 아, 일본에서 그런 거 하겠다 좀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사실 키스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뭐 이렇게 모든 종류의 스킨십이 있다면 키스가 제일 좋은 거. 여자들은 보통 그 키스하는 데서 제일 많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행복감만 느껴요? 뭐든. 네. 마지막에 말만 바꾼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행복 안에 다 넣으신 거죠? 네네. 뭐 모든 많은 종류의 행복이 있잖아요. 근데 목이 지금 막 굳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아, 뭐. 네, 로맨틱한 거에 여자들은 되게 많이 네,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로맨틱한 거에. 저는 예전에 체리 꼭지 이렇게 해서 혀로 이렇게 묶으면 키스를 잘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있었어요. 몇 번까지 묶으셨었어요? 근데 그게 요만해가지고 한 번 묶기도 되게 힘들어요. 묶었어요 결국? 네, 묶었어요. 그래서 아, 난 잘하나? 약간 이런 근데 키스할 때 뭐 어떤 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다. 저는 이렇게 싫은 건 아까 그 영상에서 그렇게 안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, 바쁜 혀. 바쁜 혀. 네. 네. 그럼 될 줄 알고. 나는 그게 싫어. 자기가 칫솔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. 나는 그게 싫어. 방송에서 혀가 길면은 뭐 이렇게 키스를 잘한다더라 이런 거를 보고 그래서 그런지 무턱대고 혀를 너무 깊게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난 그거 너무 싫더라고. 그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상대의 리액션을 확인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걸 쓰는 게 싫은 거 아닌가? 맞아. 너무 세게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맞아. 상대방의 혀를.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셨어요? 설소대가 이렇게 끊어지는 설소대? 밑에 어, 진짜예요? 여기 밑에요? 이거 밑에 끊어지면 뭐 영어 발음 좋다고 해서 어떤 네, 엄마들이 좋아하세요.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세게 입이 퉁퉁 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세게 하는 아 입이 불어요? 입술이 막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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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오래 담가 몸 담갔다 나오면 손 같은 거 퉁퉁 불잖아요 성우씨 배우하고 싶죠? 아이돌 네? 그만두고 아, 되게 자유로워 보여서 네. 아 자유로워 보여서 그러네 이제 보니까 원래 수영 누나 원래 가수였거든요 아 그렇지 예 아,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좀 편해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되게 자유로워지셨네요 네. 되게 상반돼 보인다 어, 한 소셜 데이팅 업체가 20, 30대 미혼 남녀 2만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
응답자의 30%가 버드 키스를 뽑아서 1위. 그러니까 예쁜 각도에 이렇게 입술을 살짝 물어서 소리를 쪽 내는 그런. 좀 이상한. 쪽하는 키스를 더 좋아하는 건가? 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. 쪽하는 키스는 뽀뽀 아니야? 귀찮아서 할 때 그냥 쪽하는 키스 하는 게. 귀찮아서. 아니 왜? 그렇지 않나? 근데 이 키스가 싫다는 게 아니라. 키스가 약간 이런 거 아니니까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. 키스를 글로 배운다. 아, 곽정우 씨한테 배웠군요. 아까 그 인터넷에 있잖아요. 거기서 버드 키스 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오. 야, 이거 뭐 이거 체리 이것도 묻고 한 거 보니까 연구를 좀 했네. 수련을 좀 쌓았네. 어린 시절에.